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움으로 나라를 일으킨 배움의 민족! 자, 매주 다양한 분야의 고수들을 모시고 인생에 꼭 필요한 한 수를 배워봅니다. 오늘은요, 살아있는 전설, Living Legend 한 분을 모셨습니다.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6자를 등정한 분이시면서 지난달에는 히말라야 미다뽕 등정까지 최초로 해낸 산악인 어몽길 대장님을 모시고 등산의 기술에 대해서 배워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마스테. 예, 나마스테. 아유, 나마스테. 아유, 이런 이런 두처한 곳에 이렇게 귀한 분이 어떻게 또 아유 예. 무슨 말씀을요? 아유, 아유 너무 환하고 하지만 예. 느낌 좋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색깔이 예. 뭐 약간 블루톤이 나는 게 네. 하늘 색깔 푸른 하늘 색깔이어서 너무 크. 좋아요. 예. 대장님은 이제 항상 하늘 높은 곳을 항상 바라보면서 올라가시니까 예, 예. 파란 예. 하늘 에메랄드빛 하늘 너무 에이. 좋죠. 예. 저 시작부터 이런 말씀을 죄송합니다만 예, 예. 대장님하고 저하고는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저는 어디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 예, 바라만 보고 계시죠 항상. 예예예. 예, 예, 예. 예, 보는 걸로 만족하시고. 예예. 예, 예, 절대 안 예, 올라가는데. 예, 예. 오늘 그래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예. 뭐 과연 이 그 어떤 것 때문에 올라가는가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예. 궁금이 많습니다. 자 어쨌든 예, 예. 자 지난달에 히말라야 미다뽕 등장에 성공하셨다는데 예. 어 저기 미다뽕이라는 게 예. 그동안 아무도 오르지 않은 산을 말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오 그 네팔에 이제 그 주갈히말이라고요. 예. 히말라야 상군이 있는데 네. 거기 이제 6,591m.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산 그 산만 그런 게 아니고 네. 그쪽 지역까지 에리아까지 한 60년 동안 그 외국인한테 개방을 하지 않은 곳이에요. 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약간 그 그 인간의 때가 아무것도 오염이 되지 않은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네, 닿지 않은 현지에 사는 상간 마을에 현지에 네. 사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좀 있긴 하지만 좀 그래도 사람들도 많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야. 많지 않고 아직 오염되지 않고 때가 묻지 않은 이제 미지의 지역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아니 우리 여기 한국에서도 조금만 네. 사람들 안 다니는 곳 가면은 네. 느낌이 다르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러면 그런 아예 인간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네, 그런 네. 곳은 아예 뭐 네. 느낌이 확 다르죠. 아우 진짜 제가 뭐 히말라야 지금 뭐 많이 이렇게 여러 네. 산을 이렇게 등반해보지만 해봤지만 이렇게 아. 이번에 특히 그 주갈지 여기에 그 네. 미다뽕 거 등반하는데 그쪽에 그 베이스 캠프까지 가는 그 길 자체도 네. 아 상당히 진짜 아직까지 그 미지의 지역이고 네, 사람이 이렇게 발길이 많이 닿질 않아가지고 와. 상당히 아주 너무나 느낌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야, 지금 네. 우리 또 출출이 우리 청취자들이. 네. 네. 최수진 출처리는 네. 와 어몽길 대장님이 나오시다니 유유 네. 대단하다 유배라 이렇게 또 네. 보내주시고요. 네. 박보빈 출처리는 꿀띠 나 이제 퇴근해요. 근데 어몽길 대장님 너무너무 기대 중입니다. 이거 캐스팅 무슨 일이야 라고 네. 예, 약간 우리 저기 저희는 이제 먹는 얘기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 어, 예. 대장님이 여기 나와주시는 진짜 네. 거기 또 에베레스트에서 뭐 먹는지 그것도 궁금하긴 한데 자 예. 제가 알기로는요. 예. 2007년에 히말라야 로체 등정 이후 17년 만에 히말라야에 오르신 거다라고 돼 있는데 네. 이렇게 높은 산에 오르신 지는 세월이 꽤 흘렀는데 네. 어떻게 다시 또 도전하게 되신 거예요? 네. 제가 그동안 이제 2007년도 로체 샤르라는 네. 그 8000m 그 16자를 성공하고 2007년도 5월 31일 날 네. 그런 이제 진짜 제가 평생 이루고자 하는 필생 이루고자 하는 이제 꿈을 네. 이뤄주셨잖아요. 히말라야 신이 히말라야가 제가 바라는 것을 예 원하는 것을 제가 들어주셨기 때문에 네. 또 제가 거기에 진짜 먼저 간 지금 뭐 제가 동료를 여러 명 그 히말라야에서 이뤘거든요. 열 예. 명이나 된 동료를 이뤘는데 제가 간절히 간절히 바랬거든요. 제발 이 꿈을 네. 이루게 해주시고 8000m 16자를 성공하게 해주시고 저를 여기 좀 잡아두지 마시고 저를 살려서 좀 내려보내주세요. 산 아래로 좀 운명세계로 내려보내주시면 제가 꼭 신께서 히말라야 신이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도움을 받은 자로서 제가 꼭 네. 저도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하겠습니다. 베풀면서 봉사를 나누면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염원을 가면서 도전했거든요. 근데 진짜 16절 성공하고 제가 이렇게 살아서 차를 딱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럼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무언의 약속이긴 하지만 그렇죠. 히말라야하고 저하고 네. 둘이 약속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약속을 지켜야 해서 이제 2008년도 5월 28일 날 어몽길 휴먼 재단이라는 걸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녔던 히말라야 오지에 그 이제
제대로 된 교육이라든가 의료 혜택 좀 네. 받지 못하고 참 꿈도 없이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자란 그 어린 아. 친구들 볼 때 부모님부터 대물을 내밀고 가난의 골을 끊지 못하고 그 굴레에서 살고 있는 희망도 없이 살고 있는 아이들 볼 때 아이들에게 꿈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일시적인 도움보다도 도움. 해결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그것은 바로 배워야 된다. 깨우쳐야 된다. 네. 아 교육이다. 교육은 바로 이들에게 생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제 2008년도 5월 28일에 어몽기신문재단을 설립을 했고 2010년도에 이제 저 첫 번째 1호 학교를 이제 세계 최고 에베레스트 가는 지역에 황보철은 4,060m 그 높은 고도에다 이제 1호 학교를 짓기 시작해서 매년 이제 학교를 한두 개씩 다녔던 제가 히말라야 곳곳 오지에다가 그래서 지금 현재 17개 학교를 완공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병원 자그마한 병원도 세계 최고 에베레스트 가는 길목에 그 3,450m 갖고 고산족들의 고향인 셀파들의 그 마을에 그쪽 작은 병원도 하나 졌고 이런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침 올해가 그 한국과 네팔의 수교 를 맺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예요. 네, 50년. 그래서 아, 너무 뜻깊고 의미 있는 해고 제가 또 산악인 한 사람으로서 뭔가 의미 있는 뭐 좀 산 쪽으로 해서 네. 등반을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이제 네팔 정부에 제가 강의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일반적인 누구나 올라갔던 그 산보다도 네. 그 한국 네팔 수교 50주년 그 어떤 그 기념비적인 의미에서 그 의미니까 네. 좀 우리가 아무도 오르지 않은 가지 않은 그 미답 지역을 하나 봉우리를 하나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긴 했지만 어떤 네팔 정부에서도 결국엔 수락을 해서 의회 회의도 거치고 해서 그 결국엔 봉우리를 하나 이제 저한테 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우리 한국 우리 어몽기무재단과 그다음에 네팔의 한국의 우리 사당 법인 이제 산악구조협회하고 네. 그다음에 네팔의 등산협회랑 네. 하고 같이 3자를 합쳐서 합동을 해서 네팔의 미답봉 거기를 이제 도전하게 된 거죠. 그런데 네. 예. 첫 번째 도전에서는 실패하고 예. 두 그럼, 번째 만에 성공. 아. 예, 근데 막상 그 산을 가서 이렇게 딱 보는데 산이 진짜 뭐 느낌이 어떤 대단하더라고요. 그렇게 산. 많이 오르셨는데도 딱 보면 만만치가 않다. 야 이거 진짜 이거 쉽게 오를 수 있는 산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딱 보는 순간 야 이거 상당히 고전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등반 기간 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날씨거든요. 아, 그렇게 날씨가 이제 그 등반의 모든 성패를 좌우하는 건데 아무리 저희가 뭐 체력, 기술, 정신력 모든 부분이 팀워크 모든 것이 막강하고 완벽하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자연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국에 뭐 산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그건 뭐 갈 수 없는 오를 수 없는 것이거든요. 자연이 돌아가 그러니까 이래버리면 맞습니다. 예, 받아주지 않으면 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국엔 날씨 때문에 등반 기간 내내 굉장히 고전을 많이 했어요. 오전 한 달 동안 거의 한 달을 정도로 저희 등반을 했는데 한 달 내내 날씨가 어떠냐면 오전 딱 한 10시 11시만 되면 자 네. 낮은 지역에서부터 이제 아래 계곡에서부터 이제 구름이 확 몰려 올라오면서 온 산을 쫙 감싸면서 시야도 제대로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바람이 불고 시작하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막 눈보라가 치고 그게 그냥 한 달 내내 거의 매일 그리고 밤 한 7, 8시, 9시쯤 되면 환하게 또 개는 겁니다. 별이 그냥 쏟아진 수없이 수많은 별들이 쫙 쏟아지는 그 아름다움 진짜 밤하늘을 펼치면서 또 아침만 되면 또 영락없이 또 그게 또 이제 네. 그러니까 등반을 저희가 거의 뭐 하루 종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항상 그 새벽에 등반하든가 글쎄 막 전날 뭐 10시 출발해가지고 막 등반하고 결국 오후에는 등반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엔 제가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자연적인 악조건 끝에 결국엔 1차 도전을 했는데 결국엔 정상 한 250여 미터 남겨놓고 저 결국엔 날씨가 또 완전히 또 막 딱 그런 날씨가 돼가지고 눈보라 치고 앞도 안 보이고 시야도 안 나오고 막 더 이상 위험하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판단을 해서 야 안 되겠다 위험하다. 네.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올라갈 길도 안 보이고 상황이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철수 명령을 내려가지고 포기를 하고 내려왔죠. 250 남겨놓고 그동안 올라온 몇천 미터를 그냥 걸어 내려와요. 그렇죠. 그 벽 그 수직의 암벽이 암벽이 한 1,400m 정도, 1,350m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 벽을 지금 이제 올라갔는데 예, 거의 저희가 한 20시간 정도를 해서 올라간 겁니다. 잠깐만. 암벽 이렇게 매달려서 올라가는 게 1,350m요? 예. 수직의 1.3km. 예. 빙 걷는 것도 안 되는데. 암벽하고 빙벽하고 빙설벽이 암빙벽이 섞인 그런 70도 평균 고도가 70도 80도 되는 수직에 가까운 90도 상황에 따라서 약간 오버행도 있고요. 그 오버행 지역도 있고. 근데 그런 고도의 뭐 고난이도의 이제 벽을 등반하는데 저희가 뭐 거기서
한 20여 시간을 등반을 해서 올라갔는데 결국 날씨가 안 좋아서 포기를 하고 하산하는 데만 제가 한 7시간 걸려서 다시 내려오는 것도 다시 매달려서 예, 매달추를 탁 하강만 하는데도 한 5시간씩 와. 7시간씩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총 와. 첫날 그 하이캠프라고 5,400m를 출발해서 네. 그 6,000m 정도 6,300 정도로 올라가는데 네. 저희가 한 1,000m로 올라가는데 25시간 걸렸어요. 와.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실패하고 내려오는데 다시 고고도까지 내려오는데 25시간. 와. 예, 제가 제일 먼저 내려 저하고 이제 그 우리 부대장하고 먼저 내려왔고 그다음에 대원들까 대원들이 마지막에 도착했는데 캠프에 와. 29시간 걸렸죠, 총. 와, 네. 내려 그 철수도 일이네요. 아, 그럼요. 그 벽을 그 1,300m 되는 수직 암벽 네. 그 벽들을 줄을 타고 내려오는 그 기어 자체가요. 하강하는 그러니까. 것도 오. 한 5시간, 7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상상을 네. 못 하겠네. 네, 네, 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가서 성공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하산을 해서 이제 내려올 때는 이제 아,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포기하자. 그러고 예, 포기하려고 생각했는데 박수 당당 내려와서 고민해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아, 그래도 제가 개인적인 어떤 그 팀을 꾸려가지고 원정을 등반을 왔으면 그냥 뭐 그래, 그래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안 되겠다고 포기할 건데 그래도 네팔과 한국과 네팔의 수교 50주년이라는 오. 50주년이라는 그런 거 타이틀을 가지고 네. 그런 것도 등반을 하러 왔는데 네.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고 가게 되면 이게 좀 그렇지 않냐 기념비적인 등반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 끝에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대원 일부는 이제 또 일정이 있으니까 등반 기간에 네. 했던 데보다 늘려야 되니까 등반이 네. 늘어나게 되니까 일부 대원은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대원들이 이제 여기 투업해가지고 다시 이제 재도전해가지고 결국엔 성공한 거죠. 그럼 내려오는데 또 올라가는 거네요. 거기는. 그렇죠. 또 올라가야죠. 내려왔다가 며칠 있다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예, 내려왔다가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한 5일 정도 있다가 다시. 또 다시 올라가. 예, 그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또 다시 매달려서 또. 예, 예. 그 똑같은 그런 행위를 반복하면서 이제 올라간 거죠. 이게 너무 그러니까 힘든데. 저는 예. 사실 이제 예. 산에 오르는 게 아니고 이제 바라만 본다라고 해서 이제 전 장관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예. 그런 데를 올라가는 기분은 상상을 할 수 없거든요. 아, 그렇죠. 국내에서 예. 웬만큼 한 산도 가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예. 정말 히말라야 뭐 정말 예. 많은 곳을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런데 네. 올라가서 보는 기분은 어떻습니까? 아 진짜 그때 정상에 올라섰을 때 근데 참 진짜 신기한 게요. 예. 제가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고 원했거든요. 네. 진짜 기도를 막 주관신이시여 주관신이시여 제발 저희를 정상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진짜 계속 주문처럼 외우면서 막 그냥 그런 험준한 산에 오를 때는 예. 진짜 기도 막 밖에는 진짜 그럼요. 예. 그 거대한 대잔 속에서 대잔 앞에 인간이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단지 저희는 그 모든 자연에서 그 예. 거대한 산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을 예. 극복 순간순간 극복하면서 그걸 이겨내면서 그러면서 그걸 도전하는 거지 네. 실질적인 것은 그 거대 잔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진짜 그 이 거기에 거부를 하면 절대 그건 인간이 범죄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네. 우리 옹호자님이 생생한 증언 잠시 후 2부에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매주 다양한 분야의 고수들을 모시고 인생에 꼭 필요한 한 수를 배워봅니다. 배움의 민족. 오늘은 살아있는 전설 산악인 엄홍길 대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차, 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또 8640 출출이는 애초에 시작부터 세계 누구도 아닌 엄홍길 대장님이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네요. 대장님이 아니면 허락도 안 났을 듯 너무 자랑스럽고 멋있어요. 지금 얘기도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덕분에 귀한 얘기 듣네요. 존경합니다 하고 보냈습니다. 이야, 우리 팔로성 출출이도 뭐 산악 매니아신가 보다. 네. 대장님은 오늘 어렵게 모셨으니까요. 오늘 등산의 기술 이런 것도 배워볼 건데 일단 좀 궁금한 게 선생님 저도 좀 궁금한 게 있는 게 나 이거 진짜 물어보고 싶었어. 이거 빼먹을 수가 없어. 지금 대장님 정도 되시면은요. 네. 내가 높은 산도 안 얘기할게. 네. 이렇게 동네 작은 낮은 산들 있잖아요. 예예. 뭐 예. 근교 뭐 서울 근교 지방의 산들. 지리산이나 뭐 예, 예. 북한산? 예. 그런 거는 뒷짐 주고 이렇게 올라가십니까? 이렇게 쓰고 나면서 아이고 하고 이렇게 쓱 올라갔다 내려. 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뭐 네. 장비 다 갖추고 지금 네. 완벽하게 좀 산행 복장이라든가 장비 다 갖추고 네. 그리고 산에 올라가죠. 그리고 하여튼 저는 뭐 낮은 산이나 높은 산이나 네. 오른다는 것 자체는 다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어. 예, 그래서 제가 국내산 이렇게 달 때 예를 들자면 저 네. 청계산 네. 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들 의아해해요. 종교사를 아니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대장님 어떻게 대장님도 이런 산 오세요? 예. 아유 진짜 열매라도 따러 가시나요? 예, 이렇게 낮은 산 오세요. 뭐 도봉산, 북한산 이런 산 오시냐고. 오, 좀 높은 산, 큰 산만 가는 줄 알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낮은 산도 사인데 그럼요 와야죠 당연히 아~ 낮은 산 올라가야 또 큰 산 높은 산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저를 보더니 제가 이제 땀을 좀 이렇게 더울 좀 많이 땀을 좀 많이 흘리는데 네. 땀을 아 대장님도 힘드신가 봐요 막 땀을 흘리는 거 보니까 그래서 아 저도 힘들어요 저도 다 힘들고 땀 나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아 그럼요. 단지 제가 어쨌든 이렇게 극복 이겨내는 그 어떤 그런 거를 극복력이 좀 있어서 그런 게 그렇지 똑같습니다. 저도 힘들고 다 숨차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예. 역시나 마찬가지야. 예. 역시 세계 최고급 사람들은 다 똑같네. 예. 김연아 선수 피겨 빙글빙글 돌면 안 어지러워요? 예. 어지러워요. 참습니다. 예. 예. 역시 월드 클래스들은 자 이제 우리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 예. 우리가 또 이제 우리 엄대장님한테 엄대장님 우리 일반 우리 사람들이 오르는 산도 많이 오르시니까 예. 우리가 등산을 많이 하는데 예. 계절별로 예. 등산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름철 이제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예. 이제 더 운동 삼아 많이 가시니까 예. 여름철에 꼭 기억해야 될 뭐 등산 수칙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여름철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더위 아닙니까 더욱 덥다. 그렇죠. 더운 거 아니겠어요. 태양이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그 태양을 그 차단할 수 있는 열을 차단할 수 있는 빛을 차단할 수 있는 뭐 이렇게 그 챙이 있는 모자, 넓은 챙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분, 땀이 많이 흘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수분을 습차기 위해서 이제 물. 대장님도 가방에 오이 넣고 다니십니까? 아 그렇죠. 오. 아, 뭐 저는 뭐 네. 거의 산행할 때는 거의 잘 안 먹어요. 아. 예, 다른 예. 근데 여름철에 이제 오이, 갈증해서 예. 최고죠. 오. 너무 좋고 오이라든가 뭐 파프리카라든가 아. 과일 종류. 이런 거 챙기는 거 이제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에 태양이 좀 워낙 자외선이 강하니까 뭐 선크림 같은 거 네. 이런 거 바르시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치고는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저는 이제 그런 거 원래 잘 안 바르고 타든가 트든가 저는 멀든가 뭐 신경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뽀얗고 좋으신데요? 저보다 나으신 것 같은데 내가 썩었는데 나는. 아유 아닙니다. 네. 무슨 말씀을요. 아 너무 그러니까 좋으신데. 저 이렇게 산에 네. 자연에 이렇게 교감을 하면서 산에 좋은 기운을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나는 저는 자연하고 네. 교감 아예 안 하거든요. 예예. 예. 네, 분명히 그 좋은 기운이 자연의 기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에너지가 공기도 좋죠. 역시. 뭐, 예, 그러니까 산에 가면 이렇게 자연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스트레스가 싹 풀리고 엔도르핀 예, 돌고 예. 또 나무에서 나오는 그 피톤치드 같은 것들이 몸의 독소들을 다 이렇게 제거시켜주고 그걸 또 굉장히 좋죠. 이렇게. 피톤치드 예. 하나도 안 해가지고 제가 아. 그게 다르구나. 자 예. 그리고 또 등산할 예. 때 잊지 말고 꼭 챙겨야 될 물품. 아 예예. 네. 물품은 당연히 이제 그 네. 장비를. 네. 어떤 운동이라든가 스포츠가 안에 거기에 그렇죠. 필요한 그 장비가 복장이라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제대로 딱 갖추고 뭐 즐겨야지 그걸 운동을 해야지. 네네. 그다음 제대로 사고도 날 염려도 없고 제대로 운동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산도 네. 산을 오르기 위해서 그 필요한 모든 장비와 그런 것들 복장을 네. 다 잘 갖춰야 되거든요. 등산화 정도만 예. 잘 신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 예, 아닙니다. 그것도 복장도 네. 의류도 다 거기에 또 이제 그 기능성 의류가 있습니다. 예예예. 예. 더울 때 이제 땀 흡수가 잘 되면서 또 방출도 잘 되고 잘 또 마르고. 맞아, 벌레도 있구나. 예예예. 예. 그리고 또 그렇죠. 그러니까 땀 흡수 방출 잘 되는 네. 그러면서 또 다 이렇게. 금방 이렇게 건조가 되는 그런 기능성 의류 같은 거 네. 그런 의류 복장을 또 갖춰야 되고 네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게 또 여름철에 또 네. 제가 아까 그 말씀 중에 빼먹은 게 이제 네. 아 지나가서 말씀 못 드렸는데 네. 여름철이라고 해서 또 날씨 덥다고 해서 복장을 너무 가볍게 해서 산행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네.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산이 높아질수록 온도가 이렇게 낮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이제 막 여름철에 이제 네. 우리나라도 이제 알테스 기후로 인해서 비가 자주 막 여름철에 갔는데 뭐 집중성 폭우 같은 게 많이 쏟아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이제 날씨 이런 것도 기상예보를 잘 듣고 산행을 네. 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비를 맞을 때 너무 장시간 비를 맞게 되면 네. 저체온증이 걸리거든요. 아. 그리고 상대 또 위험하게 됩니다. 예, 막 탈진하게 되고 탈진증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생명까지 위험하게 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항상 배낭에 그런 뭐 바람막이 옷이나 비옷 같은 거 그런 걸 기본적으로 챙겨 가시고 아, 비옷을 예. 챙겨라.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상 예보를 미리 이제 다 체크를 하고. 그렇지. 예, 그리고 이제 충분히 자기가 이제 산을 오르기 위한 그 산에 대한 정보를 모든 걸 잘 이렇게 사전에 자, 사전에 다 이렇게 숙지를 하고 몇 시간 올라갈 때 그 몇 시간 그다음 등산로라든가 이런 걸 잘 숙지하고 산행을 해야지 안전한 산행이 될 수 있는 거죠. 너무 조금 되는 산들은 그게 너무 어설피 그냥 쓱 올라가서는 안 되고 그럼요. 준비를 좀 잘 해야겠고.
그래야죠. 철저한 준비와 철저한 그 장비와 어떤 네. 그런 그 복장을 갖추고서 등반하는 게 산행하는 게 안전한 산행이 네.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6322 출출이가 네, 네. 더워서 반바지를 입고 싶은데 네. 여름이라도 등산할 때는 긴 바지를 입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 맞나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반바지 입어도 되죠. 그런데 이제 이게 네. 예를 들어서 길이 등산로가 제대로 나는 네. 길 같은 데가 되면 뭐 반바지 입고 해도 되는데 네. 그런 이제 그렇지 않은 길 같은 데 갈 때는 이제 풀이라든가 이런 나무 같은 데 쓸릴 수 있으니까 피부가 좀 바위라도 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예, 예, 예. 그런 뭐 어쨌든 날씨 더울 때는 반바지도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길이 예. 잘 돼 있는 곳이라면 예, 예, 그렇죠, 그렇죠. 등산로 잘 돼 예, 예, 예. 있는 곳. 예, 그리고 이제 또 예를 들면 이제 물론 이제 여름철에 이제 그 네. 곤충 같은 게 많으니까 그 괜찮다. 예, 곤충 같은 거 특히 이제 파충류 같은 거 뱀 같은 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예, 예, 그런 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물론 긴 바지가 물론 네. 좋긴 하겠지만 날씨부터 네. 올 때는 반바지도 충분히 뭐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뱀 이런 거 물리지 않을 정도로만 하면 되나요? 그렇죠. 못 낀 거 등산화 같은 거 신으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든 충분한 어떤 사냥하실 때 그런 걸 잘 이렇게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서 사냥하시면 대장님 뱀 많이 물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뱀 물어본 적 없습니다 지금 뱀 못 사는 곳에만 다니셔가지고 거의 글쎄요 네, 제가 하여튼 네. 보긴 많이 봤는데요 네. 뭐 보긴 많이 봤는데 한 번도 제가 물려본 적은 야, 없습니다 또 다르네 뱀들이 예. 피해가는구나 예, 예. 그리고 여러 이제 뭐 특히 뱀 나왔을 때 대처법 같은 게 있습니까 혹시 아, 그럴 때는 이제 네. 피해가야죠. 피해야죠. 예. 피해든가 예를 들어서 만났을 때는 뭐 스틱이 있으면 등산 스틱으로 이렇게 길에 이렇게 따면 이렇게 쓱 치우든가. 아, 그 쓱 해서 걸어도 치우니까. 예, 그때 여름철에 또 이렇게 곤충 같은 게 뭐 모기라든가 벌레 네.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그럴 때 이제 물리 그러면 이제 바로 또 뭐 네. 상처나고 그런 그런 것들 바를 수 있는 약 같은 거 그런 거 좀 준비하는 게 파스 같은 거라든가 네. 예, 그런 거 연구 같은 거 준비하고 가는 것도 네. 좋죠. 우리 어머니장님 오피셜로 뱀 나오면. 피해 간다. 예, 예. 정답이죠. 예, 예. 피해 가고 나서 또 씨는 거죠. 예, 그 사람은 이제 뭐 좀 무슨 막대 긴 막대로 이렇게 저쪽 치운다든가 길을 막고 있다든가 뭐 그 방해된다가 그러면. 그렇지. 예. 예. 그 정도만 해야지 예. 어설피 또 그 잡거나 그럼 큰일 나죠. 예, 예. 절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 예, 예, 예. 그리고 혹시나 이 길 잘못 들어가지고 길 잃거나 예, 예, 조난당했다 다리 다쳐가지고 예. 혼자 아 해갖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절대 그 자리를 뜨면 안 되고요. 그래도 혹시 예를 들어서 길을 잃었다 했을 때 당하지 말고. 네. 딱 자기가 왔던 길로 그대로 다시 되돌아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네. 자꾸 같은 데 또 영화 보면 같은 데 네. 돌고 있고 막. 아 그건 이제 뭐 링반대로 네. 현상 같은 현상인데 그거는 이제 뭐 날씨가 네. 굉장히 안 좋아졌을 때 앞에 네. 주변의 상황들이 뭐 안개가 끼거나 가스가 끼거나 네. 예를 들어서 뭐 겨울철 같은 막 눈보라치고 시야가 이제 무뎌명할 때는 이제 네. 계속 이제 막 방향 감각을 잃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겠는데요. 네. 어쨌든 그 자기가 걸어 들어온 길로 바로 되돌아 나오는 게 좋고 너무 깊이 안 들어갔다면 예, 그렇죠. 그대로 빨리 예, 그렇죠. 그대로 뭐 다시 되돌아 나오고 네. 그렇지 않으면 뭐 어쨌든 무슨 사고 났다든가 뭐 못 움직였다 그러면 자기가 그 위치에서 네. 자기 자신의 어때도 그 응급처치를 할 수 네. 있으면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가정 중에 뭐 특히 네. 이제 산에 갈 때는 좀 이 네. 휴대폰 요즘 같은 게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산행 웬만한 산행은 다 그 어떤 위험 구간에 이런데 그 119 같은 데서 그리고 국립공원 이런 데서 다 그 지표 이런 것들 예. 다 이렇게 여기가 어디다? 예, 그렇죠. 좌표 이런 게 다 이렇게 있는 팻말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것들 보시고 이제 그 위치를 이제 설명해 주면 구조대원들이 와서 이제 구조를 할 수도 있고. 예. 역시나 예. 침착하게 잘 이렇게 둘러보고 그러면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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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절대 당황하지 말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산을 산행하기 위한 산을 그 산에 대한 확실히 사전에 정보를. 등반 루트에 대한 산행 그지에 대한 그 산에 대한 숙지를 잘 하고 예. 예,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엄대장님도 여러분 그렇게 안 올라간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엄대장님도 다 예. 준비하고 네. 왜 절대 무리하게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 아 그럼요. 절대 산행. 야 저거 왜 못 올라가? 이러면 예. 안 되죠. 그럼요. 그리고 저 항상 올라갈 체력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려올 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전념하다 보면 예. 거기 전력 투구를 하다 보면 결국엔 막상 올라가서는 이제 결국엔 내려올 걸 체력이 다 소진돼 가지고 그럴 수 있네. 예. 안 좋은 상황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예. 아 그렇죠. 예. 또 함부로 또 이제 예. 또 이제 주로 이제 남자분들 중에서 간혹 이제 그렇지만 약간 이제 뭐 객기를 부르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절대 산은 빨리 올라간다고 해서 잘 가는 게 아니에요. 예예예. 예, 예. 그럼요. 절대 예. 충분히 산에 갔으면 좀 뭔가 이렇게 자연을 보고 자연의 어쨌든 주변 경관을 좀 보고 느끼고 같이 예, 그렇죠. 같이 이렇게 뭐 교감을 통하면서 예. 나무면 나무, 돌이면 돌, 뭐 꽃이면 꽃 이런 거 보면서 아, 좋다, 멋지다, 이쁘다 하면서 즐기면서 가야 되는데 그냥 뭐 앞만 보고 위만 보고 정상 갔다 또 내려오고
그럼 뭐 그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산은 예. 올라갔다 기록만 있지 예. 빨리 올랐다에 대한 기록 같은 건 없죠. 아, 이제 그럼 뭐 경주를 한다, 이렇게 기록 경기를 한다 그러면 뭐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아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예, 이렇게 예, 등반하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네, 네, 네. 그렇죠. 올랐다만 있죠, 그냥. 예, 물론 지금 이제 히말라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세계 최고봉 네. 최고봉 에베레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네. 베이스 캠프에서 몇 시간 만에 올라갔다 뭐 이런 걸 기록 등반을 하긴 하는데 네. 일반적으로 산에서 절대 그렇게 뭐 시간 단축을 한다든가 지금 빨리 오른다든가 그런 것을 해서는 위험하고 안 좋을 거라고 그치.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절대 산행에 가서도 자기 자신의 체력을 오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료들이 같이 간 동료들이 뭐 빨리 올라간다고 해서 거기 같이 휩쓸려가지고 거기 자기 막 오버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예 그렇죠. 그 팀에 또 이렇게 어떤 저기 팀에 또 좀 위해가 될 수 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 폐력이 쓸 수 있는 것이고 또 다 잘못하면 자기 자신도 이제 그 또 안 좋아질 수 있고 그렇죠. 전체적인 등반이 더 힘들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페이스를 맞춰서 예 그래서 절대 출발할 때 한 20, 30분은 최대한 천천히 오르면서 몸을 최대한 풀면서 워밍업을 하면서 내가 지금부터 이제 등산을 한다라는 것을 몸의 전체적인 신호를 주면서 호흡도 고르면서 그런 다음에 자기 자신 이제 속도를 내고 그래야 되는데 처음부터 막 그냥 무리하게 이렇게 오버하면 큰일 난다. 예,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등반 산행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네. 숨가 빠지고 고통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자, 또 우리 출출이들이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예. 우리 정미숙 출출이는 처음 산에 가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산부터 가봐야 될까요? 그래 초행을 모르는 사람들. 예. 꼭 뭐 높낮이를 떠나서 가네요. 네. 예, 좀 되도록 이제 쉬운 산. 쉬운 산을 오르는 게 좋겠죠. 이름이 코스 예. 뭐 정해진 게 있나요? 어디 보통 어디 간다? 아니 뭐 도봉산 예. 대표적인 뭐 서울 근교 이제 도봉산이든 북한산이든 뭐 수락산이든 뭐 이런 산을 갈 때 그다음 뭐 우리 가까운 뭐 이 서울 근교 뭐 설악 저 청계산 관악산 갈 때 코스가 등산도 로가 코스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쉬운 코스서부터 해가지고 어려운 코스로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코스가 있으니까 자기가 등 오르고자 하는 코스를 사전에 골라가지고 거기 선택에 맞게 자기 체력에 맞게 자기가 그동안 산을 오른 거 경험에 맞게 예. 선택을 해가지고 등 산행을 하면 그, 좋겠죠. 잘 못하는 저 같은 사람들 이제 저기 남산 이런 데는 네. 어떻습니까? 아, 좋습니다. 예, 남산은 예. 거기도 둘레길도 좋고요. 예. 거기도 뭐 남산 거기 산행하기도 좋고 예. 좋습니다. 아, 둘레로는 너무 멀어서 못 가겠고 제가 예. 계단으로만 해서 올라갔었는데. 아, 예, 예. 그래서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도 되죠. 예, 예. 죽을 뻔해. 산행으로 쳐주십니까? 꼭 계단 꼭 아니라도 이렇게 예. 걸어서 올라가는 길도 예. 있습니다. 계단 없는 예. 길도. 예, 예, 예. 계단 없는 길이 있다고요? 예, 그 차도 옆으로서 이렇게 옆으로서 인도 나 있고 그래서. 예. 아유. 계단이 났습니다. 차라리. 예. 예, 예, 예. 자, 그리고 6118 출출이가 예. 저는 산을 좋아하는데요. 식당 일하면서 좀 무릎이 안 좋아져가지고 산에 못 올라가고 있어요. 네. 혹시 저 같은 사람도 산에 갈 수 있을까요? 진짜 이 무릎이 산을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무릎이 안 좋아지는 네.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또 제가 왜 무릎 안 좋아지냐면 네. 산을 올라갈 때는 빨리 올라가는 거, 빨리 올라가든 천천히 올라가든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자기 체력에 따라서 이제. 근데 내리막길 있지 않습니까? 내리막길에는 절대 이렇게 막 빨리 내려오시면, 빨리 내려가시면 쉽게 말하면 이제 전체적인 하중이 다 무릎하고 발목으로 막 저기 쏠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가게 되는 거죠. 올라오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문제죠. 예, 예, 맞습니다. 내려올 때 그래서 특히 이제 사고가 네. 많이 나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절대 내려올 막길에는 절대 이제 빨리 예. 급하게 막 뛰어 내려가거나 빠른 곳 막 내려가는 건 안 좋습니다. 안 좋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무릎이 안 좋으실 때는 이제 등산용 스틱이 있어요. 네, 네, 네. 스틱을 있죠. 이제 그 한 개를 쓰면 이제 한쪽으로 이제 힘이 쏠리고 이제 뭐 지형이 흐트러지니까 안 좋고 꼭 두 개를. 스틱 등산용 스틱을 두 개를 꼭 짚고서 산행하시면 보통 이렇게 그냥 한 개 많이 예, 그거는 절대 안 좋습니다. 비추천. 예, 그렇죠. 몸이 이제 한쪽 어떤 체중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바란스 이런 것이 흐트러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 좋고 두 개를 짚어야지. 짐승들도 네 발 짐승이 딱 안정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네. 세 발보다 네 발이 확실히 그렇지 않습니까? 세 발 짐승은 거의 없죠. 없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옛날 삼류차라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삼류차 많이 잘 자빠지잖아요. 그게. 아, 맞아요. 그러니까 네 발이라는 것이 안정적이고 두 발보다도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훨씬 더 힘이 덜 들어요. 아, 스틱을 쓰게 되면 양쪽 스틱을 쓰게 되면 올라갈 때 힘이 한 30% 정도 분산이 되고 힘도 덜 들고 특히 내리막길에는 이제 내리막길 특히. 무릎 발목 그다음에 몸에 이제 밸런스 유지도 해주게 되고 네. 충격을 흡수를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그래서 물에 앉으실 때는 아무래도 이제 등산용 스틱을 두 개를 사용하시면서 산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산행할 때 오르막길 경사면 올라갈 때는 약간 짧게 하시고 조절해서 내리막길을 갈 때는 좀 길게 하셔서 조절하시면서 이제 산행하시면 확실히 이제 무릎에 무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스틱 예. 반드시 두 개. 예. 자, 또 아이디 네오. 산에 다녀와서 겪어야 할 근육통이 너무 무서워요. 네. 대장님만의 좀 산에 다녀와도 힘들지 않은 비법이라도 있을까요? 그럼 비법 좀 알려주세요. 아, 산에 다녀오면 근육통이 예. 네. 네. 아, 그 내가 하도 안 간지 오래돼서 그런가? 아, 그렇죠. 근육통 있었나? 당연히 뭐 근육통이 있죠. 좀 높 네. 아, 높은 데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구나. 난 그렇게까지는 안 가니까. 예, 그 어쨌든 높거나 네. 낮거나 어쨌든 산행하시고 내려오면 아무래도 이제 근육통이 있고 약간 뻐근하고 이렇게 발목이라든가 이제 종아리가라든가 네. 장딴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특히 이제 허리 같은 데가 뻐근하고 그렇겠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사전에 미리 이제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고 근육을 좀 잘 푼 다음에 이렇게 산행하시면 첫째 좋고 그 다음에 내려 오셔서 이제 좀 무리한 산행하셔가지고 이제 근육통이 생기고 그러시면 네. 그럼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좀 다리를 이렇게 풀어 마사지로 해서 풀어주시고 좀 냉찜질 같은 거 냉수 네. 냉수욕 같은 거 하시면 참 좋겠죠. 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네. 옛날 98년도 안나포르 등반할 때 이제 한 7,600m 한 빙벽에서 한 30m 추락해가지고 와. 오른쪽 발목이 아주 골절됐었거든요. 와. 지금도 저는 이제 발목이 이게 펴지도 않고 구부러지도 않아요. 네? 굳어 있기 때문에 발가락만 움직이는데 오른발이. 근데 네? 또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 후로도 뭐 어쨌든 이 다리를 가지고 지금 8,000m 산도 도전하고 그리고 예. 그렇게 된 발로 예, 예. 에베레스트로 오르셨어요. 예, 8,000m 산 여러 개도 올라갔고 지금도 이렇게 산을 다니는데 저도 뭐 산에 가면 굉장히 등반할 때 산행할 때 발목이 엄청 통증이 심하고 어머. 막 이렇게 발목이 항상 보여. 예. 근데 내려와서는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막 마사지하고 그다음에 예. 냉찜질하고 예. 그렇게 하고 그러죠. 예. 야, 이거 발목이 안 움직이는 발목이세요 지금? 예, 제가 굳어 있어요 제가. 발가락만 이렇게 움직입니다 제가. 야. 그래서 경사면 올라갈 때 제가 상당히 많이 저는 많이 아프고 힘들죠. 와. 내리막길도 특히 그렇고요. 근데도 뭐 산을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뭐 예. 네. 그래도 멀쩡한 두 다리가 뭐 힘들겠습니까? 네, 우리 엄 대장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 우리 그러면 일단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뿅. 자, 우리 엄길 대장님하고 배우 민족 오늘은 산악인 엄길 대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 우리 출출이들이 또 이제 마지막까지 질문을 좀 보냈어요. 예린 출출이가 운동에서 가장 힘든 건 운동하러 가는 길이라고 하잖아요. 엄길 대장님도 산에 오르기 귀찮았던 적이 있나요? 이거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그런 적 있어요? 아유 가기 싫어 씨 이런 아니, 적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왜 그런 적이 없겠습니까? 아 역시 특히 이제 힘들잖아. 막 그런 히말라야 고산 등반할 때는요. 네. 아 진짜 막 그 날씨가 네. 안 좋고 막 좋고 막 상황이 이렇게 변화가 심하고 극심할 때 이럴 때는 네. 여러 가지 막 마음이 막 많이 착착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막 불안감도 많이 생기고 내려갔다. 아 이거 등반 이번에 꼭 성공해야 되나 잘 될까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 만약에 올라가 사고 나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마음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게 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대장님이라서 확실히 이 다 책임질 그렇죠, 것들에 대한 그렇죠. 게 떠오르는군요. 그렇죠. 대형들 전체적인 모든 생명권을 제가 지고 있는 것이고 대형들 성공과 실패의 모든 과정도 사고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마음적으로 굉장히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마음적으로 많이 무겁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야, 그런 걸 올라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포기해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까지도 다 제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뭐 진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라는 거 날씨 안 좋고 막 이럴 때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고 그냥 이번 같은 경우도 1차 실패했을 때 날씨 막 그 상황이고 그럴 때 뭐 그런 마음도 생각도 들고 마음도 들죠.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 다시 한번 도전해보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또 도전하면서 또 그 길을 얼마만큼 위험하고 어렵다는 걸 다 알면서도 그 어쨌든 목표를 위해서 어떤 성공을 위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도전하는 거죠. 그야말로 인생 같은 느낌이네요. 예, 그렇죠. 예. 오늘 그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예. 네. 아,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또 기간 된다면 또 한번 모셔가지고 또 여러 얘기 네. 듣고 싶고요. 네, 네. 예. 오늘 뭐 끝으로 인사 한마디 그냥 간단하게. 예. 네. 예, 제가 이번에 항공대팔수기 50주년을 기념해서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그 미등봉 초등봉인 그 주갈 일봉 6,590m의 그 신성한 성스러운 교훈을 받아왔거든요. 이걸 청취자 여러분들께
신성한 히말라야 기운을 드리겠습니다. 기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모든 행복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아이 종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와서 너무 감사드려 어몽기 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우리 노래 이 베란다 프로젝트의 산행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